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시세 분출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해보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시초가 공략주로 크래프톤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께서 크래프톤을 오늘 한번 보자. 게임주들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요. 뭐 오늘 때마침 또 주말 사이 한중일 정상회의, 한국과 중국과의 뭐 새로운 문화 관광 쪽으로도 협력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게임주들의 흐름 궁금합니다. 매수가 오늘 시초가 26만 2천 원에 터치가 됐고요. 목표 가격은 30만 원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래프톤 오늘 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0.58% 정도 상승하면서 26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크래프톤 게임주에 대한 의견들 얼마 전에 계속 좀 바뀌고 있었죠. 게임주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니까 오늘도 한번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 양질의 종목을 선발해드리고 계속해서 잘 가는지 체크해드릴 텐데요. 자,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아, 리노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종목 지금 좀 다시 공략해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 그렇습니다. 우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AI 산업이 AI PC와 AI 휴대폰 쪽으로 본격적으로 B2C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델이라든지 퀄컴 같이 온디바이스 AI 쪽으로의 확산이 시작되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TSMC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으로 모바일용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반도체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 업체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가 전망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2분기부터 실적이 고성장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마진 이런 PC라든지 핸드폰이 출시될수록 동사의 고사양 그 소켓의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달 6월에 그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애플도 AI 휴대폰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른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게 되면서 리노공업의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리노공업 그럼 오늘도 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현재까지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가격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현재 상승에도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목표가는 36만 원, 손절가는 상승 초입 국면이었던 20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노공업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